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올해 38살의 심권욱 씨. 그는 두 달 전 겪은 황당한 일을 PD수첩에 털어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를 쫓고 있고 마침 11.6 스태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참배까지 가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좀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 하고 이제 그 그림 밑에 글을 제가 좀 적어놨었죠. 뭐라고 했어요? 총통님께서 다카키 마사오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결말도 똑같이 만들어드려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었거든요. 이 글을 본 누군가가 부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이니까 대나무 숲처럼. 하지만 영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대통령을 해치려 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3평도 안 되는 원룸을 1시간 넘게 수색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자꾸 재참 웃더라고요. 불만은 있을지언정 그런 사건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내가 여기에다 글을 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었고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당신이 이 글을 적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에 떨지 않겠느냐. 댓글 하나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협박 미수. 좀 충격적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게, 경찰이 이런 영장을 하겠다고 하면 검사나 판사가 막아줘야 되겠죠. 심권욱 씨의 수사를 담당한 곳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만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만약 영장을 신청했으면 그 신청서에다가 네. 그런 필요성을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결국 다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예, 개인적으로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에도 물어봤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준 부산지방법원, 판단 기준을 물었습니다. 댓글을 이제 달았다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아마 그 댓글을 달았다는 그 하나 한 가지 말 가지고 발부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내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좀 뭐랄까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 기록을 통해서 아마 좀 서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은 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은 그 서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는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판단할 때는 사실상 수사기관 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속영장은 판사가 수사 대상자를 불러 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심리 절차를 거쳐 발부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같은 강제수사에 속하는 압수수색은 심리 절차 없이 오직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압수수색이 막힌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의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테고, 이 때문인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 일부 기각을 포함하면 무려 99%에 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강제 수사라서 기본권 침해가 큽니다. 이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눈뜨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수수색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영장 뭐 오시면 아니 협의 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네. 영장 집행을 한 거예요. 같은 시각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의 집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자 업무와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침실과 옷장, 심지어 중학생 딸아이의 방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간 뉴스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막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뉴스타파 한모 기자 쉼표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이렇게 나가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근데 그걸 보는데 아 지우기가 좀 많이 힘들겠구나. 아 그래도 나는 한모 기자네. 저렇게 이름이 저렇게 나가면 저 괜찮나? 뭐 이런. 딱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비상계단 쪽으로 이어지는 문을 쓱 열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검찰 수사관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왜 오신지 알겠고 제가 지금 애를 일단 데려다 줘야 하니 애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저랑 같이 갔다가 애만 내려주고 와서 압수수색에 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저희 6학년 저희 딸아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전 8시 반경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절차상 위법해 보이는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는 다친 상태에서 폰을 줬는데 조금 있다가 제 폰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수사관님 그 폰은 어떻게 여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 옆에 골무,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은 실리콘이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연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계속 열람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자기가 찍고 어디론가 보내고. 검찰이 문제 삼은 건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내보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에게 부탁해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으로 보도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한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연락했고 박영수 변호사 측에서 온 답변은 보도를 결정한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건 인정. 조우영을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내가 변호를 맡게 됐는지는 기억 안 난다. 이걸 검찰 관계자 누구에게 내가 얘기를 했는지 부탁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20년 넘게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로만 강력부 특수부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사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다른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다수의 언론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거짓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제공자 신학림과 김만배 사이에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학림 씨는 책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거래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뉴스타파는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돈 거래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녹취록 파일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주시면서 다만 김만배 씨와 이러이러한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두 축을 다 고려한 다음에 보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 기자는 당시 녹음 파일엔 대화 당사자인 김만배 본인에게도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 조작된 인터뷰로 보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특검 임명 과정에도 자기가 관여를 했고 뭐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최순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자기가 어떻게 조력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건 사실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에서 김만배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 뉴스타파는 조작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며 1시간 12분의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고 정부 여당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언론사만 5군데. 압수수색을 당한 언론사들의 공통점은 대선을 앞두고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도들은 가짜뉴스이며 이로 인해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제기한 것은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제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검찰이 나서서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수사하겠습니다. 당사자인 검찰이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 명예훼손이다. 라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해 충돌의 문제죠.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건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바로 언론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이게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그 인상은 아,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까지 들어갈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속수팀은 더 커져버려요. 그럼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하면 없는 죄도 나올 수 있어요.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현직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받기 쉬워요. 이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몰라요.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 한 굽이 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 그 얻어걸리면서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컨대 불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격 포인트죠. 그게 엄청난 무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을 휘두를 생각이 없어도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휘두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압도당하는 거죠. 2021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각종 의혹을 고발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지난 3년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낸 고발장만 30여 건. 하지만 대부분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사? 압수수색 한 적 없죠?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지구 사건?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 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또 그걸 조력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교 전 양평군수 국민의원 단 한 번도 압수수색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압수수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조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무려 세 번이나 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조사가 다 됐는데 기소를 안 하기가 좀 못하면 아예 수사를 안 하면 돼요. 이 수사 확대를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이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줬는데요.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증거를 안 찾고 증거가 없다고 하면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증거를 찾을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소명이 안 됐다.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공인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거지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이죠. 그런 언론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건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는 더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주 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대놓고 국정원 뒤에다 뭐 마크 박아놓고 들어오던데요. 경찰 차량들 119까지 다 불러서 요란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여기 자녀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다 확산되게끔 일부러 모욕주기를 한 거 아닌가. 무리한 수사라며 소환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의 사실 공표였다고 합니다. 혐의 사실을 상세하게 언급한 언론 보도. 기사의 근거가 된 건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이제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본지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도 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지인들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한 다음 그다음에 재판 절차에서 이제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을 보도했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제 본지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입수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최대한 과정이나 경위나 네.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네. 네, 그거는 제한되는 범위가 있는 건 아시죠? 그 올바 봤어요? 네, 아, 인터넷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네. 아, 월간 보고 쓰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따로 취재하신 게 아니고. 여러 경로로 네.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 맞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국정원은 피의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3 사건을 겪은 제주도민에게 간첩이란 말은 큰 상처이자 공포입니다.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다요. 뭐 괜히 친한 척하지 말라. 거리두기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징역은 교도소 안에만 징역이 아니다. 사회 밖에 나와도 그런 징역 안에 살고 있는 느낌도 없잖아요. 있어요. 슬프더라고요. 진짜. 75년의 역사의 세월 속에 4.3의 이 조상들이 그랬는데 이 자식들도 이 후대들도까지 그 억압의 굴레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강제 수사의 중심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옮겨가면서 수사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파란 박스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36만 천여 건, 일부 기각을 포함하면 39만 건이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백만 받으면은 모든 그냥 이렇게 수사가 이제 뭐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증거의 왕입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수사는 확대가 될 거고. 지난달 있었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 제도란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사가 수사관이나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심문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사법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영장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압수수색할 사안이냐 여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어떤 대상을 압수수색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논문 등을 보면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거의 모든 주에서 이런 대면 심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법원이 한번 여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은 형사법에서 제가 제 기준에선 가장 선진국인데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압수수색의 방식 절차 몇십 개의 조문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요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기밀이 노출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